자, 그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 가스량을 우리가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기에서 이론 연소 가스량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에서는 발생하는 산소량, 발생하는 산소량, 이 산소량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끝에 보면은 발생하는 연소 가스량, 발생하는 연소 가스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물질을 우리가 태웠을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불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는 우리가 생성되는 연소 가스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판을 태워도 마찬가지고, 메탄을 태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빠져나오는 물질이 CO2하고 H2O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양입니다. 이론적인 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론적인 양은 완전 반응, 그죠? 완전 반응을 하였을 때, 완전 연소하였을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죠? 완전 반응이라고 하면 완전 연소하였을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가 되겠죠. 연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연료가 한번 착화하면 고온으로 되어 빠른 속도로 연소를 한다. 환원 반응이란 공기가 과잉 상태가 아니라, 그죠? 이것은 공기가 부족할 때, 그죠? 공기의 부족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부족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환원 반응은 답은 잘못된 것은 2번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공기 1kg이 100도씨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엔트로피 변화량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델타 S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델타 S는, 그죠? 델타 S는 델타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T분의, 그죠? 그러니까 엔탈피에다가, 그죠? 엔탈피를 우리가 나눈 값을 우리가 엔트로피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Q 값을 우리가 델타 Q다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Q다. 자, 요렇게 표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델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델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식을 양변에다가 뭡니까? 적분을 시키게 되면 델타 S 이퀄은, 그죠? 인테그랄 T분의 델타 Q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우리가 적분을 시키게 되니까 S2-S1이 되겠고, 이퀄은, 자, 요것은 인테그랄 T1에서, 그죠? T1에서 T2까지 우리가 적분을 시키게 되니까, 자, 요것은 우리가 1번에서 2번이라고 할까요? 그죠? 자, 인테그랄 1번에서 2번까지 적분을 시키게 되니까 T 이퀄은 TQ 값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G 곱하기 C 곱하기 DT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S2-S1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S2-S1이라고 하는 것은, G 곱하기 C가 상수 값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끄집어냅니다. 그죠? G 곱하기 C, 그죠? 곱하기 인테그랄. 요것은 T1에서 T2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T분의 DT가 되겠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요 값은 우리가 G 곱하기 C에다가 이것을 T분의 DT를 적분을 시키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ln, 그죠? ln, 이렇게 ln으로 바뀌고 뭐분의 뭐가 되는가 하면 T1분의 T2가 되는 것이다. 그죠? T1분의 T2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GC 이퀄은 ln T1분의 TT, T2 이퀄 GC ln V2분의 V1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줄퍼 킬로그램 K라고 하는 거 일정 최적 하에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것은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CP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C 값을 우리가 CP로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1kg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곱하기 CP 값이 717. 그죠? 717. 단위는 줄퍼
킬로그램 K가 킬로그램 K가 되겠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다음에 곱하기 ln에다가 그죠 처음에 온도가 100도씨에서 300도씨로 변화시켰다. 273 더하기 100 그죠 분의 273 더하기 300이 되겠다. 그죠? 300이 되겠다. 자, 요 값을 여러분들께서 대입을 시키면 답안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엔트로피 변화량은 약 몇 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가?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변화량은 줄 퍼 킬로그램 K. 결국 여기에서 이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1킬로그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남는 단위는 뭐가 남는단 말입니까? 줄 퍼 얼마라고 하는 상수값이 나오고 K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K값으로. 그러니까 공기 1킬로그램을 최적 일정 최적 하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시켰을 때 줄 퍼 K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 1kg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것이다. 자, 요 값이 여러분들께서 계산기로 때리게 되면, 이거 ln 때리는 거 계산기에 있죠. 그죠? 요렇게 때리게 되면 요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308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구해내실 수가 있다.